미래와 공감하며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대학.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여자대학교 홍보대사 홍보바로미 최인영, 고보정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는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플러스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여 서울여자대학교만의 특별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와 함께 서울여자대학교를 둘러보실까요? 서울여자대학교는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미래산업융합대학, 아트앤디자인스쿨, 총 4개의 단과대학과 1개의 학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정문을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50주년 기념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0주년 기념관은 개교 50주년을 기념해 지은 건물로 최첨단 강의실과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 50주년 기념관에는 서울여자대학교의 박물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약 60년간 이어져온 서울여자대학교만의 여성교육과 인성교육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인문대학과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의 수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곳, 인문사회관입니다. 인문사회관에는 학생들의 전공수업 및 다양한 교양수업이 이루어지는 강의실과 세미나실, 최첨단 장비를 갖춘 토론형 강의실, 그리고 스터디룸 등이 있어 학생들에게 자율적인 학습 공간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지식의 중심, 중앙도서관입니다. 중앙도서관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일반 열람실, 자유 열람실 등이 있습니다. 또한 노트북 열람실 내에 위치한 녹음 부스에서는 다양한 분야들의 도서들을 학생들이 직접 낭독하고 녹음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 기부하는 뜻깊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2층부터 4층까지의 자료실에는 어문, 사회, 자연과학 등 75만 권에 달하는 주제별 서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한 멀티플렉스 공간, 학생 누리관입니다. 누리관에는 푸드코트와 여러 카페, 편의점, 우체국, 은행 등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생 누리관에는 수인유라는 특별한 의류 편집 매장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패션산업학과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옷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또한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들의 진로상담 및 취업을 돕는 취업경력개발팀과 학사 및 학생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학사지원팀, 그리고 학생지원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트앤디자인스쿨과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의 열정이 빛나는 공간, 조형예술관입니다. 아트앤디자인스쿨은 현대미술 전공, 공예 전공, 시각디자인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형예술관에서는 이론 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기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이곳 1층에는 바롬 갤러리가 위치하고 있는데, 바롬 갤러리는 재학생, 졸업생, 교수님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서울여대인들의 예술성과 창의성을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은 창조와 미래가 시작되는 제1과학관과 제2과학관입니다. 제1과학관에는 자연과학대학 학생들의 전공 수업이 진행되는 강의실뿐만 아니라 화학, 생명환경과학부 학생들을 위한 생명공학연구실, 원예생명조경학과 학생들을 위한 식물조직배양실, 그리고 식품응용시스템학부 학생들을 위한 분석실험실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2과학관은 제1과학관과 구름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2과학관에서는 미래산업융합대학에 속한 학과들의 수업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이곳에는 정보보호 분야의 실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실습실이 있습니다. 정보보호학과는 90%의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여 서울여자대학교의 대표적인 학과로 꼽힙니다. 샬롬하우스는 학생들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공간, 서울여자대학교의 기숙사입니다. 샬롬하우스는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에 1인실, 2인실, 그리고 4인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층마다 있는 휴게실과 세탁실, 헬스장 등은 학생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의 에코캠퍼스를 대표하는 공간, 삼각숲입니다.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삼각숲은 학생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도 하고 CF나 드라마,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바로민성교육관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한다는 서울여자대학교만의 교육 철학을 담은 공동체 의식 기반의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바로민성교육관에는 학생들이 교육기간 동안 머무르는 기숙공간과 수업이 이루어지는 강의실이 있으며 도서실, 조리실,
헬스장 등 다양한 휴게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강당은 입학식과 졸업식 등의 큰 행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채플인 경건회를 통해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미리 가본 서울여자대학교 잘 보셨나요? 다가오는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 공동체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여성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